아쉬운 휴식이 끝나고 다시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. 고된 하루지만 덕분에 이제 한 해 사료 걱정은 덜 수 있으니 든든하다. 며칠 후 김재용 씨 농장에 종초 개량협회 직원이 방문했다. 2004년부터 2년 연속 1년간 평균 만 킬로그램 이상 우유를 생산해낸 양지 농장 젖소들의 우유를 채취하러 온 것이다. 한 달에 한 번씩 우유의 세균수와 체세포량을 측정한 데이터는 종초 개량협회로 보내진다. 그래가지고 4분의 3 정도 우리가 요거를 샘플을 떠가지고 우리가 저 종초 개량협회로 보내는 거예요. 저 샘플을 떠가지고 저 올리면은 이 지정된 우수 농가에서 수집된 정보는 좋은 우유를 생산하는 우량소를 보급하는 데 이용된다. 제별로 잘 관리하도록 이렇게 이제 양지 목장의 우수한 젖소 대부분은 종초 개량협회에 그 정보가 등록돼 있다. 협회에서 발행하는 혈통 증명서는 정액 채취나 수정시킬 때 귀중한 자료가 된다. 젖소 단 두 마리로 시작한 재용 씨가 이처럼 알차게 목장을 키운 것은 남들보다 일찍 품종 개량에 눈을 뜨고 투자한 때문이다. 유량이 조금 난다. 질병에 약하다. 이러면은 이 소의 그 단점만 취합해가지고 여기에 단점에서 이 부에 강한 정액을 가지고 소를 일단 개량을 시킨단 말이래. 그 다음에 이제 우유, 유량을 늘리게 하고, 그 다음 거기서 개량이 되면은 이제는 유량보다도 유질로 가거든요. 유질. 그러니까 질이 좋아야 된단 말이래. 일반적으로는 미국 레일이고. 인공 수정시킬 정액을 고를 때 재용 씨는 조금 비싸도 최고의 형질을 가진 숫소의 정액을 구입해왔다. 표기 숫자 수치에 표기된 거는 지금 네, 그래서 신경 많이 쓰죠. 저 시집 보냈는데 신경 안 쓰고 시집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. 수십 년째 지금 개량을 해오시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유방이나 키 체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많이 갖춰져 있고요. 그리고 다리도 지금 굉장히 좋은 편인데 다만 이제 유방만 단점이 하나씩 있어요. 지금 조금씩 이제 잡아서 가셔야죠. 이미 1년치 정액을 사두었지만 지금보다 더 좋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유방이 튼튼한 어미를 둔 숫소의 정액을 추가로 산다. 신경 쓰는 거. 현재까지는 채용으로 많이 해왔어요, 우리가. 뭐 유량 뭐 이런 거 떠나서 우선 채용적으로 좋은 정액을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유방 쪽에 좀 더 개량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유방 쪽으로 이제 좀 신경 채용이 어느 정도 갖춰졌으니까 이제 유방 쪽으로 좀 해봐야죠. 그 시각 보배 목장 며칠간 계속되던 방목 준비를 끝내고 드디어 올해 처음 초지에 나가는 날이다. 가자. 대장을 손들어 얌전히 나오는가 싶었지만 초지를 처음 경험하는 젖소를 밖으로 모으는 일은 만만치 않다. 아니나 다를까 축사 밖을 첫 경험하는 겁많은 녀석들과의 힘겨운 씨름이 시작된다. 오늘 처음 방목할 20마리는 대부분 2년 이하의 어린 젖소들이다. 저 소가 보여서 나갈지도 모르겠네. 태어나 한 번도 축사 밖을 나와 본 적이 없는 녀석들. 빙빙 돌 뿐 나갈 생각을 안 한다. 우리가 있는 걸 보면 쉽게 따라가면 돼요. 더 이상의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는 일. 결국 매를 들고야 말았다. 축사 안이 세상의 전부였던 2년 된 젖소들에게 바깥 세상으로 한 걸음 내닫기란 공포 그 자체일 것이다. 30여 분의 실개의 끝에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온 축사를 느린 걸음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한다.
이 소가 낯선 환경, 뭐 그런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그랬거든요. 민감한가 보죠. 네. 외부에 사람이 와서 조금만 뭐 다른 게 보여도 벌써 하면 물이 튀어져서 뛰고 난리치고, 우산에 뭐 비늘봉지라도 하나 이렇게 펄펄 나가게 되면은 소 전체가 막 들고 뛰고 그런. 그래서 항상 조용하게 해주고 안정치 해주고 그래도 이렇게 후닥닥 뛰게 되면은 유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. 차갑고 단단한 시멘트 바닥에 익숙한 젖소들에게 가파른 산길은 숨 막히는 난코스다. 그러나 곧 상쾌한 공기와 푸르른 초원이 숨겨졌던 본능을 깨운다. 젖소들의 발걸음이 빨라진다. 오늘 잘 왔다. 오늘 확실하게 운동하고 있어요. 본디 푸르른 초지를 딛고 살도록 탁월한 젖소들. 좁은 축사에 갇혀 지냈던 2년의 시간도 그 본성을 바꿔놓진 못한 듯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내 자유의 환희를 만끽한다. 먹을 생각도 안 해. 쟤네 하고 그때도 먹기만 하잖아. 얘네는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저렇게. 자기야 뭐 이제 이게 먹는 건지 그건 모르니까 이제 마냥 저렇게. 자식 같던 젖소들의 즐거운 한때를 바라보기만 해도 부인 갑진 씨 마음이 넉넉해진다. 건강한 젖소가 초원을 뛰어노는 아름다운 목장. 인선 씨 부부는 그 꿈에 한 발 한 발 다가서고 있다.